현재 저희가 이걸 개발하게 된 계기는 가정에서 현재 체온계나 혈압계나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실 병원에 가게 됐을 때는 의사분들께서 가장 먼저 초진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청진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하고 디지털화시키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정마다 한 대씩 꼭 필요한 필수 홈헬스케어 아이템으로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사운드 주식회사 이정호 대표입니다. 현재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쪽으로 제가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 생산, 품질, 연구 개발 모든 분야로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더 발전된 사람이 되기 위해 글로벌 MBA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IoT 기반의 이제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용 제품이 이제 스키퍼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용은 이제 위더펫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두 가지 제품 모두 스마트 청진기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걸 개발하게 된 계기는 가정에서 현재 체온계나 혈압계나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실 병원에 가게 됐을 때는 의사분들께서 가장 먼저 초진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청진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하고 디지털화시키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정마다 한 대씩 꼭 필요한 필수 홈헬스케어 아이템으로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부정적인 부분에 이제 의견도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도 이런 제안을 주는 건 항상 귀담아 듣고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분이나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 제품은 이게 부족하다, 이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은 저희는 이제 그걸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불평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는 향후에 저희가 증명을 하든지 불평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들었던 이제 객관적인 불평들은 저희 전 직원이 이제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진기라는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청진기라는 거는 이제 소리를 의료진들께서 듣고 판단하는 이제 의료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마다의 이제 청력이나 아니면 청진에 대한 판단 기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이제 모든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중간점을 찾아서 다 개발된 제품을 다시 다 뜯어서 다시 처음 이제 개발을 다시 하듯이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개발 단계에서 단순히 저희가 생각하고 의료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얘기했을 때 반영되지 않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개발자분들의 이제 왜 안 되는지와 이게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기타 등등의 이제 의견을 다 청취를 하고 다시 내부 미팅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에 있는 임원들이 정한다고 해서 개발자들이 따라간 게 아니고 이제 임원들의 이제 성과나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고 전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워크샵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포기할 것도 포기하고 해야 될 거는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대학교 생활 때도 열심히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년제 대학에서 3년 정도 학점을 다 이수하고 중간에 이제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서 한번 워킹홀리데이도 1년 정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건 이제 새로운 일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더라도 노는 게 이제 매일 반복되는 거를 싫어했었습니다. 지금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하면서 본인의 이제 스킬도 쌓고 제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걸 매일 도전하는 생활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사업을 했을 때 나는 이거를 할 거다라고 정하고 이제 사업장을 내고 시작을 해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고 기술력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고 새로운 거를 마주 쳤을 때 이제 어떻게 수용하냐의 차이가 큰 것 같은데 그런 분야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이걸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게 이제 다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트워킹을 찾아서 이쪽에 어프로치 해가지고 시장 진입까지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 이런 혁신시제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초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거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레퍼런스 쌓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제품을 이제 시장에서 B2C에 있는 이제 일반 고객한테 파는 것과 정부 쪽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중간 보고서 등 이런 실시간으로 사용자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연구 개발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해외 이제 컨퍼런스에 나가서 발표를 하고 수상을 했을 때도 기뻤고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품이 시장에 나가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을 때 가장 기쁩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이제 R&D를 이제 투자를 하고 신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시회 같은 데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 제품을 보고 이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을 해주고 시장성을 있다는 말을 해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벤처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좋은 성과나 목표를 이제 세우고 추진을 했지만 무산되는 경우, 전 직원이 뭐 1년 넘게 투자를 했지만은 이제 무산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이제 스마트 사운드 회사를 이제 글로벌 스마트 이제 청진기 회사로 이제 발전시키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직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 크게 보면은 이제 청진기라는 일반 의료기기 상품을 디지털화하고 혁신 기술을 이제 융합을 해서 현재 글로벌에서 이제 탑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제 회사들을 같이 나란히 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회사로 내가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인이 이제 결심을 하고 시작한 사업이니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난 미래의 가치적인 것을 생각을 하시다 보면 더 힘도 나실 거고 본인이 차린 회사에 대한 지식은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은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